숙소 근처에 커피숍에 왔습니다. 커피숍에 왔는데 커피숍이 이뻐요. 닷 커피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여기도 이쁜 카페들이 조회를 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3일 예약을 더 했습니다. 다른 곳에 옮겨서 조금 이따가 제가 있는 숙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뻐요. 네, 제가 묵고 있는 여기 호텔을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 시내랑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영장이 여기도 있고 두 군데나 있습니다. 컨디션 좋아요. 조식은 주진 않는데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방은 3층인데 쭉 펼쳐져 있습니다. 3층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주위 풍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루에 850바트입니다. 한 3만원 조금 넘죠? 방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아동틱한 그림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천장에는 이런 팬이 있고요. 화장실도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조그마한 식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도 이렇게 문 열고 나오면 외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로 보이는 풍경입니다. 뒤로 보이는 풍경 괜찮죠? 네, 여기 한 달 살기도 할 수 있는데요. 한 달 살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9,000바트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36만원 정도 되나요? 지금 환율로? 네, 35만원 조금 넘게 주면 한 달을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낮에 좀 돌아다녀 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더워서 못 갔어요. 저녁이 되었어야 이렇게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저녁도 먹어야 되고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스노우 하우스 호텔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거의 시골입니다. 이렇습니다. 조금 나가야 뭐 음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해변이 정말 멋집니다. 밤 풍경이.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밤에 데이트 나오고 가족들끼리도 산책 나오고 운동하러 나오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 모래가 아마 진짜 부드러운 모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밟아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풍경이 쭉 펼쳐집니다. 여기 크랍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안도로가 좀 있어야 이게 이뻐 보여요, 도시가. 저기가 해변도로이고요. 해변도로를 이 도로를 건너오게 되면 이렇게 뭔가를 파는 상점들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길게 펼쳐져 있어요. 너무 예쁜 글들이 있어요. 여기가 나이트마켓입니다. 야시장 한번 가볼게요. 이 안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마켓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규모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요.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뭐 옷까지 팔고 그 다음에 음식 팔고 기념품을 팔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야시장에서 먹을 것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맛있게 보여요.
네, 음료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주스 50바트 하네요. 50바트 파인애플 주스를 50바트 주고 샀습니다. 아 근데 진짜 커요. 이거 한 2000원짜리인데 이렇게 곳곳에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드네요. 이거를 주문을 했어요. 하나는 돼지고기, 하나는 새우를 주문을 했습니다. 장사 잘 됩니다. 이게 두 개 150바트인데 싼 건 아닌데 잘 돼요. 밥도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도 현지인들보다는 다 관광객들입니다. 거의 다 관광객들입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은 300바트이고 음료는 50바트이에요. 그래서 350바트. 야시장에 사먹는 게 싸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상 그냥 안 먹는 거. 푸켓의 그 맛집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요. 여기 옆에 새우도 구운구도 맛있고 야시장에서 먹을 만한 느낌. 제가 태국을 여행하면서 하나 맛들인 게 있는데요. 캐슈넛 말린 거요. 캐슈넛 말린 게 맛있어요. 땅콩을 제가 좋아하는데 땅콩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근데 양이 작은 거 하나 사야겠어요. 이것도 하나 샀어요. 무에타이 경기가 있나 봅니다. 여기도 계속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에타이 경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야시장은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차게 사 먹을 것도 제법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 살 것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저는 태국 크라비에 와 있습니다. 크라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덥네요. 왜냐면 제가 베트남에 있어서 더위에 어느 정도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베트남이 더울 때도 땀을 잘 흘리지 않는데 여기는 에어컨이 없는데 있게 되면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 때도 베트남에 있을 때 한 1주 또는 2주를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에어컨을 켜지 않던데 여기 잘 때 에어컨 안 켜고 못 자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3월인데 3월 말인데 여기 크라비는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비에 온 지 지금 이제 3일째죠. 그래 쭉 둘러보니까 제가 다녀봤던 어떤 곳보다 여기 지내기에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물가는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텔비나 방값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싸죠. 근데 이제 동남아를 비교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의 싼 호텔은 거의 없어요. 싼 호텔이 있다고 하더라도 컨디션이 너무 안 좋구나 그렇고요. 제가 지금 묵고 있는 곳인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은 괜찮아요. 깔끔하고 수영장도 있고 직원들은 진짜 친절합니다. 여기 크라비에 와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엄청 친절해요. 라오스에 가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여기 크라비가 조금 더 친절하게 느껴질 정도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태국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가까워서 그런지 웬만한 사람들은 간단한 영어들은 다 하고요. 그래서 다니는 데나 뭔가를 부킹하는데 또 내가 갈 곳을 알아보는데 불편한 점은 거의 없어요. 단지 한 가지 너무 더워서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프라낭 비치가 가보고 싶어서 여기 크라비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한 달 살기를 할 만한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녀본 곳 중에서 이제 비엔티안과는 또 다른 이유로 여기는 한 달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 것 빼고는 사람이 있는 곳을 또 원할 때는 사람이 있어주는 북적대는 공간도 있고요. 또는 한적한 공간들도 있고 해서
또 오토바이를 탈 수 있으면은 그런 공간들을 쉽게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같은 스타일의 사람에게는 이 그라비가 살기에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행하는데 재미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혼자 다니는데 심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게 재미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면서 얻는 재미도 있고요. 저도 그런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운동도 이제 클럽에 20년 정도 다녔고 또 회사에 다니거나 하게 되면은 좀 회사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고 다니고 또 일을 할 때도 사람들과 이렇게 쉽게 빨리 친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타입이 아닌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런 데서 얻는 재미는 있는데 사람들과 어울려 놀 때 진짜 재밌죠. 그런데 그걸 끝내고 집에 딱 돌아갈 때의 이 헛헛함이 있어요. 그럴 때도 여기 여행을 하면은 막 그렇게 신나고 재밌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혼자 다니게 되면 그래도 이 재미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표현을 해보자면 일단 느긋함이 좋아요. 뭔가 쫓기지 않고 후끈하고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혼자 다니게 되면 제가 자고 싶을 때 그냥 자고 쉬고 싶을 때 그냥 쉬고 내가 어떤 곳이 좋은 곳이 있으면 내한테 맞는 곳을 그냥 제가 알아서 찾아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다니면서 그곳이 진짜 좋을 때 이렇게 느끼는 희열감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걸 찾았을 때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걸 공유할 수 있으니까 더 좋겠죠. 와 이거 멋지지 않냐고 얘기도 해가면서 좀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도 다녀봤기 때문에 여행을 같이 다녀보게 되면은 불편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스타일은 또 편집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스케줄에 맞출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또 혼자 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내랑 같이 여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때까지. 그래도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도 같이 다니면은 이런 스케줄이 맞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유튜버 여행자들의 편집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같이 여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혼자 다니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즐거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감퇴를 하게 되고 저도 또 계속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은 좀 불편해지게 되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다니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없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그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상에 담으면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소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촬영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고 또 그분도 정상적인 표정이나 정상적인 리액션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을 많이 해서 그나마 조금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일반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네, 그런 이유들로 사실은 혼자 다니게 되죠. 혼자 다니면서 느끼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영원히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기간이 또 찾아올지 나에게 기회가 또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이 딱 여건이 됩니다. 제가 얽매인 일이 없어요. 제가 버려놓은 일도 없고요. 뭔가 제가 없어서 돌아가지 않는 곳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기간이 아니면 정말 이렇게 또 돌아다니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돌아다녀 봐야 또 반대의 욕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다녀 봐야 정착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비는 진짜 여기에 조금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제가 간절합니다. 그래도 그냥 통과해 보려고 해요. 저도 한 달짜리 방들이나 한 달 살기를 하기에 어떨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그라비에 머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달 살기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곳을 먼저 가보려고 해요. 제가 생각했던 발리도 가보고 생각했던 호주도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한 달 있다 보면 또 더 있고 싶고 하고 싶은 욕구들, 이런 욕구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다른 변수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여행들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25년 전쯤에 했던 호주 배낭여행을 힘이 더 빠지기 전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 배낭여행은 이거 진짜 짧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한 달 동안 여행을 했었는데 시드니에서 브리즈번까지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전체를 한번 여행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호주의 서부를 빼고 동부나 북부 쪽만 여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여행하고 싶은 게 제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한 달 살기 할 곳은 이제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냥 지나쳐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여행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쭉 해보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없는 여행을 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혼자 여행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게 저희 감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솔직한 게 저의 마음이고 감정이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정말 편안하고 위로를 받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막 익사이팅하고 재미있고 이런 거는 아니죠. 제가 혼자 여행하는 데 대한 심정이 어떨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여행을 따라와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풍경이나 제가 가는 곳들의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